네, 안녕하세요. 엔제이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워크샵, 라이노 그라스호퍼와 함께 공부하는 C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첫 번째 시즌, 에피소드 A를 마무리를 줬는데,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 피드백도 받아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벡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폴리라인, 그다음에 커브, 그다음 커브라고 하면 뭐 디그리 1부터 시작해서 3까지의 어떤 폴리라인부터 시작하는 넙스 커브까지 알아봤죠. 그리고 서피스, 그다음에 솔리드 혹은 비랩, 그다음에 메쉬까지 컨버트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어떻게 뽀개지는지.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방법론들은 어느 그래픽스 툴에서 다쓸 수가 있어요. 뭐 맥스나 마야, 혹은 뭐 스케치업도, 뭐 제가 루비 스크립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똑같을 거예요. 예. 그리고 좀더 로우레벨 궁금하시면은 뭐 오픈젤이나 웹젤, 뭐 이런 그래픽스 라이브러리 단에서도 지금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튜토리얼보다도 좀 기본적인 그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컨스트럭터 되는지에 대해서 그 위주로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를 그렇게 이제 좀 끌고 나갔다고 하면은 그거를 좀 계속 반복해서 보시길 권해드려요. 그것이 잘 익숙해지면 그 방법론들이랑 생태계, 그리고 어떻게 그 단에서 여러분들이 그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지오메트리 데이터들을 어떻게 컨버트하고 어떻게 그 여러분 디자인 방법론에 맞춰가지고 할지 계속 훈련해서 나만의 어떤 전략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첫 번째 에피소드에 몰아넣었고, 그리고 또 비디오가 너무 많아지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지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클릭수를 보면 앞부분에는 좀 그래도 호기심으로 클릭한 것 같은데 뒷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쉽지가 않아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저야 그냥 뭐 API 없이도 안 보고, 그 심지어는 제가 이거 다 라이브로 그냥 한 거거든요.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아서 가끔 가다가 이제 꼬여 가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그 계속 이제 특별히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하면 뉴욕에서 이제 혹은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일하는 친구들 보면 라이노 많이 쓰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계속 그 나물이 그 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도 더 능수능란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적어도 제가 투자한 시간만큼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면 저보다 더잘될수 있다라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이게 에피소드 B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이제 지오메트리를 우리가 가져와서 하는 방법들, 조금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너무 흔히, 그러니까 너무 하드코어하게 가지 않나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좀더 그라스호퍼 컴포넌트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 어떤 기초부터 쌓아 올리기보다도 나는 그래도 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 뭔가 이렇게 만들고 좀 그래야 돼.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 서피스들, 솔리드들, 기존에 있는 메쉬, 뭐 기존에 있는 커브, 이런 포인트, 이런 것 데이터들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에피소드 1에서는 이렇게 포인트부터 빌딩 블록을 쌓아 올라갔잖아요. 이제는 그거를 뽀개는 거야. 뽀개가지고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좀더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샵 스크립팅 위주로, 그리고 그라스호퍼 컴포넌트를 좀 분석하면서 만들어 보고 하는 형식으로, 이거는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토픽과 예제별로 이렇게 진행을 쭉 쌓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C샵 스크립팅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그 정도 비디오를 14개 정도? 근데 실제 튜토리얼은 11개쯤 되려나요? 그 11개를 계속 반복해서 일단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제 의미에서는 제 단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뭔가를 드렸으니까 그걸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공부할 것들을 제가 시간이 날때 이제 조금씩 해서 이제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제가 항상 그 댓글에다가 달아놓은 게 있어요. 이 링크를 항상 달아놨는데,
이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다시 책도 한권 쓰고 어떤 형태로 나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북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북으로 보시면서 그때그때 클릭해서 유튜브 강좌도 보시고 뭐 질문이나 인터뷰 같은 것도 보시고 해서 좀 약간 그냥 좀더 이렇게 홀리스틱하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디자인,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런 키워드로 제가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고 같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 나누려고 하는 이제 창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쭉 보시면은 그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C샵이라고 쳐볼게요. C샵에서 가게 되면 C샵 스크립트는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마 댓글이 달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 댓글 달수 있네요. 댓글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강좌나 목차 같은 것들 있으면은 여기다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거기 맞춰가지고 좀 반영 피드백을 드리고 그 밖에도 좀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지금 제가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파라메트릭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학생들한테 질문 받은 것들, 실무자들한테 질문 받은 것들, 제가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작업해 놓은 부분들도 좀 올려놨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글, 비디오 돼 있는 건 이제 다돼 있는 거고 안돼 있는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제가 일단 정리해야 되는 부분 적어만 놨거든요. 까먹지 않으려고. 그리고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쪽 부분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이썬 부분도 해놓은 게 있어요. 매핑 부분도 여기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디자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그 썼던 책그 목차대로 해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만들고 렌더링 하고 뭐 포토샵이라든지 애프터이펙트로 후보정하고 하는 그런 이제 수업도 제가 올리려고 하고 있고 특별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버드랑 MIT에서 제가 이제 수업했던 내용들이기도 하니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제가 파이썬 스크립팅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사실 파이썬이랑 C샵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물론 이제 달라요. 다르긴 한데 일단 우리가 크게 나눌 때는 그래서 파이썬도 여기 뒷부분 계속 이제 제가 추가해서 올릴 예정이고 피드백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제가 추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 데이터 스트럭처랑 디자인 알고리즘 이거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 들어보시면 데이터 스트럭처랑 알고리즘이라는 수업이 항상 있거든요. 이걸 약간 디자인 단에 맞춰가지고 아, 이 정도는 좀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목차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 복셀 많이 관심 있으시죠? 복셀에 관련된 부분도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렇게 그 상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막 머리 아플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돌아서 보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놓은 비디오를 가지고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그 쉽게 이제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이제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면 좀 라이노 API를 넘어서 좀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것들 좀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지오메트리 패널라이징하는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데이터니까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져와가지고 쓰는 그 딥러닝이나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데이터 마이닝하는 이런 예제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니티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작년부터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인트로덕션 찍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깜빡 하고 이제 하여튼 그 보이스가 좀 이상하게 따져가지고 일단 못 올렸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될때 이제 웹젤이라든지 캔버스 이거 같은 되게 로우 레벨이죠. 캔버스 SVG 오픈젤 그래서 스탠드얼론 툴 만드는 것들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쉐이더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쉐이더 부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링크 같은 것도 있는 거 보시면은 또 여기 보시면 3스타트
터라고 있는데 이제 3GS 갖고 이제 만들어 놓은 환경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3GS로 만들어놨고 이건 저의 랩 저기로 넘어갔는데 랩에 가보시면은 이제 뭐 단순한 이런 예제 같은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보시면은 이런 스타터 같은 것들을 들어가서 제 GitHub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결이 또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GitHub 들어가시면 이렇게 GitHub 들어가시면은 지금 저는 이게 다 보이거든요. 제게 프라이빗도 다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퍼블릭으로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핑 앤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도 제가 워크숍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여기서 스타터를 가져가셔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시작을 해도 되고. 아,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좀 피드백을 주시면 좋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쭉이 단에서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들어와서 아 이런 거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구나 뭐 그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냥 노파심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 같은 것들 좀 공유를 하고 그리고 각자 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공격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좀제 개인적인 생각을 어떤 주관적인 생각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디오로 만드는 게 저도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질문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던 아니면 제가 뭐 이런 강좌들을 만들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끼는 저의 한계이자 저의 그 어떤 하나의 이제 참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논리상의 콘트라스트를 주고 좀 어떤 부분들을 강조점을 이렇게 줄때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다 알아서 얘기할 순 없겠죠. 저도 아직 한창 배우는 입장이고 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근데 저 스스로도 제가 무슨 뭐 멘토가 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거나 하는 생각은 글쎄요. 저는 그게 뭐 항상 부작용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기 스스로의 인생도 쉽지 않게 이제 운행하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이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하는 거는 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선배 형들 주변에 있는 그 좋으신 분들에게 받은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좀 빚진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되게 힘든 상황에 저는 사실 제가 유학 갔다 오고 뭐 해외에서 일하고 해가지고 다들 백그라운드를 되게 좋게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건데 정말 익셉션 중에 익셉션이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뭐 죽도록 노력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주변에 그, 아, 형들의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없었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도 어쨌든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바운스를 해주자, 돌려주자라는 개념으로 일단 시작을 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흔히 뭐 이렇게 뭐 굳이 이야기를 하면 뭐 관종이 있거나 뭐 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노출시키거나 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뭐 처음에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언젠가 누군가 한다고 한다면 아 내가 아는 부분을 좀 같이 쉐어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기도 하고 뭐 간혹 가다 아 내가 이걸 왜 했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이 정도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리면 대충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마음가짐은 아, 여러분들 대충 전달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 사실 여기까지 보시는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몇 분이나 되실지 어쨌든 그러하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고 요약해서 말하면 뭐 제가 멘토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깃발을 꽂고 이게 맞아요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많이 따르는 것만큼 사실 그 굳이 긁어서 붓으로 만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 아니고 그 무엇보다 일단 정보 쉐어고 공유하는 거고 에디셔널한 이러한 인포메이션들을 소화하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죠.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 모델, 그 모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일단은 제 입장이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첨부를 드리면, 이제 무엇보다 지금 이러한 부담감을 갖고, 이러한 이제 어떤 부분에서 눈총도 받고, 여러 가지 그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환경들에서, 그런 이제 온도 차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한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 건축 테크놀로지, 디지털 디자인 쪽, 이러한 부분에서, 한 인더스트리에서 제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많이, 그러니까, 천시당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랬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미국도 상황이 낫냐? 제가 사실 엊그저께 그 주말에 친구들이랑 같이 리서치하는 게 있었고, 몰포시스 쪽에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하는 친구랑 같이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사실 똑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어딜 가나 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하는 그 인프라라든지 사람들의 그 이해도가 그냥 예전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거의 다 건축 설계 뭐 디자인 하시는 이런 분들이실 텐데, 그냥 하청이 하청 아니면 무슨 뭐 너희들은 그냥 기술자, 물론 기술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서 너 뭐해 하면 저 그냥 엔지니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제가 하고 있는 인더스트리가 그냥 하나의 서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브 역할에서 이제 더 이상 인더스트리가 커지지 않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인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커지고 확장되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사실 이 모든 게그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제가 계속 고민을 해오고 있었던 찰나였었죠. 그래서 작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그냥 이제 노빠꾸로 지금 쭉 오고 있는 건데,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춤을 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춤추었을 때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런 링크 같은 게 있어서 하나 클릭해서 봤는데, 내용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비디오 만든 거랑 비슷해요. 그 힙합 문화로 보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거랑 비슷한데, 사실 그거는 그 비디오를 찍은 다음에 봤는데, 그 친구 페이스북에는 여러 가지 그 힙합 문화에 대한 과거의 어떤 그 비보이라든지 미래 막 이런 것들, 현재 이런 것들 조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한마디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아카이브를 만드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비디오를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대선배시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 단장님이 거의 단장님 친구분이 박철 뭐 그다음에 이준호 막 이런 세대거든요. 거의 대한민국 1세대 비보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실 때는 그때 당시 이렇게 뭐 대학로라든지 몇몇 이렇게 아마추어 댄서들이 모인 곳에 가면 벽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뭐 술을 마시거나 뭐 힙합 문화, 힙합 춤을 추는 이런 저급한 문화나 이런 것들은 이 동네에서 삼가해 주세요라는 막 그런 벽보. 근데 그걸 보면서 그 페이스북에 글을 달았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힙합 문화를 즐기는 거는 저때 저런 선배들이 끊임없이 계속 그래도 연습을 하고 문화를 알리고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마치, 야, 옛날에 이랬었대. 옛날에 이랬었대 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문화가 많이 바뀐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뀔진 모르겠는데, 저도 뭐 한국에 계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미국에 계신 선배님 후배님들도 계시고 뭐 비슷한 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자 라고 계속 같이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저는 재단에서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 맞춰서 자기네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에 대해서, 컴퓨테이션을 바라보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10년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고 공부하고, 또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드는 자료들은 사실 뭐 그렇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그 일반 학생들이 보기에는 사실 쉽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뭐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하시는 분들 아니면 무슨 과외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좀더 많이 보고 다운 받아 가시고 자료 같은 거다 가져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향후 5년 뒤, 10년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알고 이걸 가지고 자기 디자인 현업에 꼭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될 필요는 없고 현업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택 어드밴티지 하고 그것들을 같이 이제 건축 산업 혹은 AC 인더스트리에 같이 공생하면서 서로 리스펙트하면서 이제 자라나는 그러한 이제 환경이 되면 좋겠다.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취미 활동과 그런 방향성이 맞았다고 하면 참 결과적으로 잘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저리주저리 말이 좀 많았는데 대충 뭐이 정도면은 워크샵 어떤 생각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두 번째 워크샵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예,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